에펙러 여러분 안녕하세요. 프로 에펙러입니다. 오늘은 꽃잎이 휘날리는 파티클을 만들어 볼 건데요. 파티큘러라는 외부 플러그인을 사용하는 게 좋겠지만 없으신 분들을 위해 기본 효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연스럽게 만드는 저만의 팁이 있으니 끝까지 봐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만들었는지 지금부터 보겠습니다. 우선 메인 컴프부터 만들어 볼게요. 프로젝트 패널 빈 공간 우클릭, 뉴 컴포지션, 프리셋에서 HD1920-1080-29.97로 골라주고 듀레이션은 30하고 점 눌러서 30초로 만들어줄게요. 만들어진 컴프에 꽃잎을 넣을 건데 바로 넣지 않고 정사각 컴프를 만들어서 넣겠습니다. 사이즈는 1000 곱하기 1000으로 만들어줍니다. 여기 체크를 풀어야 마음대로 적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컴프에 꽃잎을 넣어줄게요. 좋습니다. 다시 원래 컴프로 돌아가주고 방금 꽃잎을 넣은 정사각 컴프를 끌어 넣어주겠습니다. 이거는 이따가 파티클 내용물로 쓸 거기 때문에 레이어 눈은 꺼줄게요. 그리고 솔리드를 하나 만들어줍니다. 아래쪽 빈 공간 우클릭, 뉴, 솔리드. 여기에 이펙트를 넣어볼게요. CC 파티클 월드를 검색해서 넣어줍니다. 그러면 이런 모양의 기본 파티클이 생겨납니다. 옵션을 조절해서 꽃잎이 떨어지는 파티클로 바꿔볼게요. 우선 파티클 탭을 열고 타입을 텍스처 트라이폴리곤으로 바꿔줍니다. 그리고 텍스처를 조금 전에 만든 컴프 2로 골라줄게요. 그러면 이렇게 파티클 입자가 꽃잎으로 변했죠. 이번에는 뿜어져 나오는 저 공간을 조절해 볼게요. 프로듀서 탭을 열고 라디우스 X를 키워주겠습니다. 그리고 포지션 Y를 조절해서 화면 위쪽으로 올려줍니다. 여기 10초 부근부터 보도록 할게요. 지금은 우박처럼 우르르 떨어지기만 하네요. 피직스 부분을 조절해서 손을 좀 봐주겠습니다. 우선 벨로시티를 0으로 낮춰서 튀어나가는 꽃잎이 없도록 해줍니다. 너무 지루하게 느껴진다면 0.01 정도 살짝 주는 것도 좋습니다. 아래로 떨어지는 중력이 너무 강한 것 같아서 그래비티도 0.01로 낮춰주겠습니다. 떨어지는 속도가 느려지다 보니 내려오기도 전에 다 사라지네요. 이럴 때에는 여기 롱게비티를 늘려주면 됩니다. 엄청난 양이 떨어지죠. 속도가 느려지니 더 촘촘해졌습니다. 그럴 때에는 여기 벌스레이트를 낮춰서 개수를 줄여주면 됩니다. 이 정도가 적당하겠네요. 지금 너무 평면적으로 떨어지는 느낌이라 프로듀서에서 라디우스 Z를 늘려서 앞뒤로 더 퍼뜨려 주겠습니다. 이러면 조금 더 공간감이 생겨납니다. 이제 파티클을 조금 다듬어 볼게요. 자세히 보면 지금 아예 옆면이 보이면서 일자가 되어버리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돌아가는 중심축을 변경해 주겠습니다. 로테이션 액시스를 Z 액시스로 바꿔주겠습니다. 그러면 시계방향이나 반시계방향 둘 중 하나로만 회전하게 됩니다. 플레이해보면 제가 말한 대로 돌고 있죠. 그러면 너무 심심한 거 아닌가 할 수 있는데요. 저는 이걸 텍스처 속에서 조절해 주겠습니다. 아까 만든 1000x1000 사이즈 컴프로 들어와주고 꽃잎 자체에 모션을 넣어보겠습니다. 지금 레이어 크기가 꽃잎 사이즈에 딱 맞는데 이걸 키워주기 위해 프리컴포즈를 해주겠습니다. 두 번째 체크박스를 고르고 OK 하겠습니다. 그러면 꽃잎 레이어의 범위가 넓어졌죠. 좋습니다. 여기에 CC 스피어라는 효과를 넣어볼게요. 이미지를 구형으로 말아주는 효과인데 꽃잎을 말았더니 구부러진 느낌이 나죠. 로테이션 부분을 열어서 움직이도록 해주겠습니다. X축을 계속 돌아가도록 해줄게요. 0초에서 키프레임 찍어주고 30초에서 15바퀴 돌려주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빙빙 도는 꽃잎이 만들어집니다. 근데 지금 그림자가 너무 진하게 지죠? 현실에서는 사방에서 빛을 받기 때문에 이런 그림자는 부자연스럽습니다. 쉐이딩 탭을 열어서 앰비언트를 올려줄게요. 너무 밝아졌다면 디퓨즈를 낮춰서 적당히 조절해줍니다. 나머지 옵션들도 적당히 조절해주고 필요하다면 라이트 탭도 조절해서 자연스러운 느낌이 나도록 해줍니다. 이게 너무 복잡하다면 그냥 레벨 효과를 넣고 조절해도 됩니다. 여기 중심 삼각형을 잡고 왼쪽으로 보내서
벚꽃잎처럼 하얀 느낌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컬러와 밝기가 적당해졌네요. 지금은 X값만 돌려주고 Z를 살짝 비틀어놨는데 다른 곳에도 키값을 주고 싶다면 더 넣어줘도 좋습니다. 이제 메인 컴프로 돌아가주고 파티클 탭에서 맥스 오퍼시티를 100으로 올려서 불투명하게 만들어주겠습니다. 플레이해보면 그럴싸하게 회전하고 있네요. 근데 타이밍이 전부 똑같아서 이런 현상이 발생합니다. 모든 파티클이 옆면을 보이고 있네요. 이 현상을 막기 위해 옵션을 조절해 주겠습니다. 파티클 탭의 텍스처 타임을 커런트가 아니고 프롬 스타트로 바꿔줄게요. 좋습니다. 이제 이미지와 카메라를 만들어 볼게요. 프로젝트 패널에서 준비한 이미지를 맨 아래로 끌어넣어 줄게요. S 눌러서 스케일 열고 적당히 조절해 줍니다. 그리고 아래쪽 빈 공간 우클릭, 뉴, 솔리드 눌러서 배경 솔리드를 하나 만들어 줄게요. 컬러는 이미지와 같은 흰색을 골라 줄게요. 레이어 순서를 맨 아래로 내려주면 이런 모션이 만들어집니다. 이번에는 화면을 컨트롤할 카메라를 하나 만들어 주겠습니다. 아래쪽 빈 공간 우클릭, 뉴, 카메라. 이 카메라를 컨트롤할 널 오브젝트도 하나 만들겠습니다. 널에 3D 레이어 버튼을 켜주고 카메라의 페어런츠 링크를 널에 걸어주겠습니다. 그러면 카메라의 움직임을 널 오브젝트로 할 수 있습니다. P 눌러서 포지션 열고 세 번째 Z값으로 카메라를 줌인 해볼게요. 이미지도 같이 반응하도록 이미지에도 3D 레이어 버튼을 켜주겠습니다. P 눌러서 포지션 열고 이미지를 화면 저 멀리 보내줄게요. Z값에 1500을 입력해줍니다. 멀어지면서 작아진 건 스케일로 조절해주면 되겠죠. 이 상태에서 카메라 널에 키값을 주겠습니다. 10초에서는 지금 키프레임 찍어주고 20초에서 이렇게 확대해 줄게요. 그러면 이런 꽃잎 떨어지는 모션이 만들어집니다. 자, 어떤가요? 그럴싸한 꽃잎 파티클이 만들어졌죠. 사실 유료 플러그인인 파티큘러를 사용하면 이것보다 더 멋진 움직임을 줄 수 있습니다. 바람도 설정 가능하고 꽃잎을 더 랜덤하게 움직이게 할 수도 있죠. 하지만 이번 튜토리얼의 핵심은 CC 스피어를 사용해서 꽃잎을 회전시킨 것입니다. 이 방법은 파티큘러에도 동일하게 사용 가능하니 어떤 파티클이든 한번 사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번에는 더 유용한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